게시다 초밥왕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우, 손이 크세요. 아, 그렇습니까? 손이 크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손이 큰 편이죠? 아,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닌데요. 예. 약간 큰 편에 속하죠. 초밥을 만드는 데는 손이 좀 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작은 게 좋습니까? 약간은 좀 적고 그런 손이 예. 초밥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작은 손은 좀 작은 초밥밖에 못 만드세요. 큰 손은 크게 해가지고. 아, 초밥 자체가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적은 면 쪽이 유리하죠. 딱 잡았을 때 잡히는 밥알이 몇 개예요? 보통 이제 낮이하고 저녁하고 다르거든요. 네, 네. 낮에는 350알, 저녁에는 한 280알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저녁에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녁에는 보통 이제 술, 안주 겸 먹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이하고 저녁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딱 잡으면 280알 그 정도 딱 잡힙니까? 네, 감으로 오는 거죠. 뭐 손님들 뭐 그 체격이나 네. 입이 또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 크기도 좀 다르게. 예. 예. 미스터 초밥 왕. 이 한국편 만화 주인공이시잖아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드는 그 초밥이 이게 이제 실려 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만화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아, 여기 책의 저자가 이제 예. 찾아오셔 가지고 실로 됐을 때 예. 일본에 없는 초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없는 초밥이... 한국의 인삼 초밥. 아, 인삼이다. 예. 인삼을 가지고 한번 초밥을 만들어 보면 인삼은 우리나라 인삼 최고니까. 예.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맛을. 그랬더니 아, 인삼이 의외로 굉장히 그 독특하다. 인삼 굉장히 쓴 맛이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또 씹히는 맛도 아삭아삭하게 맛있고 이건 굉장히 의외다. 이거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드렸거든요. 그것을 책에다 올려도 되느냐? 올리시라고. 저는 뭐 그 별거 아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대박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독자들도 많이 와서 물어보고 맛을 좀 보여달라 이런 조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이 책 참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아예 실명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좀 실제보다 더 영감님 같이 이렇게 네, 네? 네. 손님들이 그거 찾아오셔가지고 네. 실물이 훨씬 낫고 네. 나이도 젊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가 그릴 때 아마 그 조금 관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물과 비교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TV 화면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만화 화면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말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말씀을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예. 아니, 호주 하면 대한민국 초밥 명장, 초밥 달인 이런 호칭이 많이 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호칭들이 많이 붙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할 뿐인데 초밥 한석봉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뭐 딱 잡아가지고 그런 걸로 아마 정확해가지고 한석봉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초밥을 만들 때 한 번에 이렇게 쥐면은 이제 그 거기에 쌀이 밥알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 그 테스트 해본 적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시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예. 10개를 테스트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거의 2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8개가 맞고 몇 개? 몇 개가 돼야 되는데요? 350개 350개가 정확하게 맞는다? 예. 이야, 두 개 틀려도 그러면 한두 개 틀리겠죠? 두 개는? 예, 그러니까 뭐 1g 차이니까 그 예. 보통 뭐 5개, 4개 뭐 그럴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게 요 손바닥에 요런 어떤 그 느낌이 예. 작용하는 거죠? 요 손바닥에서? 그렇죠. 예. 밥을 다 지었을 때도 예. 이게 손으로 만져보고 알거든요. 먹어보고 맛을 이제 되게 됐다, 질게 됐다 그게 아니고 일단 쳐다보고 손으로 일단 만져보죠. 저희는 평소에 손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손 잘 한다기보다도 약간 그 물을 만지고 나서는 이제 항상 그 보습제를 같은 걸 바르고 잠잘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자죠. 근데 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밥을 만드는 사람이 손이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든지 끄칠끄칠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초밥이 맛이 없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여기 팔에 만약 털이 많다면?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외국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한번 벤치마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초밥을 다 구우러 들어갔는데 그 털이 막 이렇게 나는 사람 초밥을 만들어준 걸 보고 제가 그걸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나왔으니까. 그 우선 시각적으로 오죠. 네, 그래서 털이 붙어올까 갖고 남을 보고 그 깨치고 배우고 그러다고 나도 정말 그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많이 했거든요. 예. 일본에는 아주 그 연세 드신 분이 아주 예, 지금 그분 연세가 아마 지금 80 아마 5세 내지 6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 지금도 이걸 초밥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써놓은 그 책을 보면 뭐 30살 때부터 외출할 때 여름이 됐든 뭐 겨울이 됐든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답니다. 아, 손발이.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가 먹었을 때 자기가 그 이 좋아하는 일을 못 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설문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그래요. 밖에 나와 있을 때하고 주방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좀 다르죠? 예, 여기 앞에 있으면 좀 적당한 긴장이 되죠. 근데 긴장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긴장은 안 하더라도 긴장을 하려고 스스로가 이제 좀 노력을 하죠. 지금이 3월 하순인데 예. 하필 오늘 녹화하는 날 눈이 지금 꽤 많이 내려요. 아. 눈 오니까 진짜 좋네요. 눈이 와서 참 좋기는 좋은데요. 예. 이제 눈을 보는 순간에 내일 아침 새벽에 시장 가려면 그게 이제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장 보러 가. 아, 장은 직접 다 보시고. 예, 장은 직접 봅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예. 예. 자, 초밥 왕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만큼 직접 초밥을 보고 한번 먹어보면서 말씀 나누는 게 더 실감 날 것 같은데 지금 이야 어찌 이렇게 예쁘게 예술 네 이제 초밥을 만들어도 네. 그 색깔의 그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뭐 하얀 색깔만 있어도 멋이 없고 네. 또 검정 색깔만 있어도 멋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사이사이에 그런 색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담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세팅을 잘하는 것도 요령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딱 봤을 때 예.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생겨야지. 먹고 예,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 잘한 것도 세팅.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손으로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먹습니까?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고요. 예. 이제 그 스시 그 바라고 그러죠. 주방장하고 마주 앉아 예, 먹을 때는. 마주 앉아서 먹을 때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예. 훨씬 더 이제 격이 있게 느껴지고 아, 그래요, 배우를 봐죠. 그러면 이제 맛을 보는데 뭐 색깔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주로 흰살 생선부터 이렇게 드시는 것이 그렇죠? 이제 맛 좋을 겁니다. 예. 맛이 좀 이렇게 예. 연한 것부터 진한 예. 맛으로 서서히 올라가야지만이 예. 그 스시의 아. 하나하나당 예.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좀 순한 맛은 예, 광어 광어가 좀 순하고 예, 광어 그다음에 도미 예 제일 여기서 좀 자극적인 건 뭐예요? 제일 진한 것이 아마 예. 그 이 전어하고 아 전어가 예, 이렇게 참치 뱃살이 제일 진하고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순한 거부터 그다음에 가장 요즘 진한 거를 예 가장 순한 광어를 한번 요게 지금 밥알이 몇 개예요? 이 정도 되면 오늘 좀 적게 만든 거거든요. 예. 280개 정도로 지금 280개 예. 그럼 280개를 한 입에 한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참 아 드시는 방법이 아주 제대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선에다만 이렇게 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이 밥에다가 아, 간장을 찍어버리면 그럼 짠맛이 강해요. 예, 밥이 간장을 딱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짜게 이렇게 드시게 되거든요. 이야, 이 생선을 씹히는 맛도 지금 참 좋은데 생선 씹히는 건 그 생선 두께에 따라 다 달라집니까? 그렇죠. 이것도 너무 두껍기 때문에 또 그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께를 이제 얼마만큼 얇게 잘라야만이 맛있는 게 있고 약간 두껍게 잘라야 맛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자르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칼을 좀 늘 쓰시는
아, 예. 칼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날카롭죠? 아주 날카롭죠.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전장.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몇 년 됐어요? 나 이것은 이제 지금 8년 좀 넘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딸잖아요, 근데. 딸으면 예. 달아지면 이제 뭐 버리고. 자꾸 중간에 갈아야 되죠, 중간에. 매일 같이 갈아야지. 그래서. 매일 갈아요? 그럼요. 매일 같이 안 갈면은 예. 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걸 쓰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칼이 이렇게 긴 이유는 예. 단칼이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예. 한 번에 그 이렇게 일도 양단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딱 쉰다든지 그러면 그 결이 이렇게 보이고. 예. 이 전어를 요 지금 얹혀 있잖아요. 예. 요거 한번 살짝 떠볼 수 있나요? 요거. 아 이건 그냥 잘라지죠 이것은. 그냥 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초밥을 이렇게 자른다는 거지. 아니요, 그렇다고 지금 꼭 생선을 갖고 오기가 뭐해서. 예. 한번 그걸 이왕 된 거지만 그거를 한번 날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야, 아, 괜찮아요. 한 번 더 잘라보세요. 예.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 전어가 조금 맛이 강하다 그랬죠? 네, 굉장히 예. 이것은 그 1년 된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잡아가지고 1년 동안 보관을 숙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맛이 굉장히 진하죠 이게. 1년 동안 놔둔가요? 잡아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은 9월 수가 없거든요. 상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처리를 해가지고 네. 그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네. 예, 한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지는 냉동고에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는 1년 된 전어는 처음 먹어봅니다. 네, 그 굉장히 귀하죠 이게. 맨날 포장마트에서 전어 구운 거 그런 거나 먹다가 제가 제일 아끼는 재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니, 구울 수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 근데 초밥이 위에 이제 생선을 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 생선 먹을 때 하고 요거 하나 먹었다. 또 다른 생선 종류가 다른 생선을 먹었다. 이러면 약간 감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좀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강이랄지 예. 배에 아, 이제 뜨거운 오철할지 예. 이런 걸 이제 항상 갖다 주거든요. 그걸 먹고 나면 이걸로 입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렇죠. 하잖아. 입 안에 이제 남아 있는 예. 지방을 이렇게 녹이는 거죠. 뜨거운 아. 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생선을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지고. 예. 하나 권하신다면 뭘 하나 권해 보고 싶으세요? 뭐 왜냐면 시청자를 대표해서 제가 먹는 거니까. 인삼 초밥이 좀 특이하니까 인삼 초밥 한번 드셔 보시죠. 인삼 초밥. 근데 뭐 다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인삼 초밥이 이게 그 초밥왕 만화에 나오는 예. 그 인삼이죠. 예, 그렇죠. 그럼 인삼을 이렇게 얇게 썰고 그다음에 김으로 한번 말아 주는 그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잘라 가지고 바로 초밥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어제 저녁에 지금 만들어서 하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 양념장을 만들어서 한번 예. 끓인 다음에 예. 80도 정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예. 거기다가 이제 이 자른 인삼을 담가 놓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담가 놨다가 건져낸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간장도 조금 들어가고 식초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그 밥이 주재료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올려진 이 생선이 부재료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재료는 밥과 위에 올려진 그 부재료가 얼마만큼 맛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밥이 주예요. 그렇죠. 우리는 위에 올라가 있는 생선이 주로 생각을 하는데, 아 밥이 주예요. 밥이 주죠, 밥이. 아. 그렇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요 밥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살아 있어요 지금. 네. 나알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네, 투명한 그렇죠. 그 모양이 다 보이네요. 눈으로 봐도 알지만 이제 입에 들어갔을 때는 더 빨리 느끼죠. 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밥 안에 알갱이들이 부서지는 것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된다는 네. 그 말씀이죠?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퍼지면서 알갱이들이 느껴져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초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것도 한번 인삼 이건 일본에는 없는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나라 밖에 없으니까요. 고려 인삼 그렇죠. 초밥. 예. 일본인들도 올 거 아니에요? 아, 일본 사람, 일본 분들도 여기 일부러 찾아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밥 알갱이가 퍼지면서 그 우리말로 하면 고추냉이, 와사비. 예. 그 와사비도 중요하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초밥은. 어떤 사람들은 초밥은 요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네. 있는데요.
사실 그 초밥이라는 것은 그 오케스트라랑 똑같아요.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쌀을 질, 밥을 질 때 그 물을 어디 물을 쓰면 제일 좋냐? 이 그 벼 벼를 벼가 그 자랐던 그 지역의 물을 예. 기르다가 지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럼 선생님은 물을 어떻게 쓰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여기 산 속에서 뜨는 떠온 그 약수로 이제 밥을 짓거든요. 약수로. 네. 물은 또 누가 들어가요? 아 물도 제가 들어가죠. 아 물을 직접 떠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로 가지고 예.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예. 또 물 맛이 굉장히 또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제가 한번 먹어보고 예. 맛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물로 가지고 밥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약수가 약수터 거기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을 쓰는 이유는 밥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더 맛있는 초밥을 네.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제가 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면 모르겠지만 제가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제 철학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제가 그래야 이제 직성이 풀리고 또 기분이 좋거든요. 예. 네 마리만 주세요. 네 마리만. 하나, 둘, 셋, 네 개. 홍삼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사가신 건데 저희 집은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닌데 시장엔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살이 좀 마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눈이나 이런 걸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식 요리사들은 주로 이제 이 배 쪽을 이렇게 많이 봐요. 배 쪽이 이렇게 단단하면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거예요. 배 쪽이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해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배 쪽이 이렇게 단단하면 모든 게 다 신선하잖아요. 눈도 맑고.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내 마음에 든 걸 사려고 나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이거 주세요 그러면 다 배달해 주는데 하여간 저는 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 딱 와서 일찍 오셔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고르시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최고품으로 가져가세요. 웬만큼 좋은 거 아니면 안 보여드리시겠구나. 그렇죠. 아, 예, 예. 조금이라도 물건 나쁘면 제가 사실은 말을 못합니다. 이 초밥은 자꾸 먹고 싶으니까 참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냥 조금만 멀리 놓고 자꾸 눈이 가요. 제가 봐도 참 그 그죠. 먹은 짓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맛있겠다 싶죠, 진짜. 예, 그 깔끔해 보이고. 예. 일반적으로 점심은 350개, 저녁은 280개 정도 예. 딱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손님의 입 크기를 보고 체격을 보고 그렇죠. 좀 더 가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 사이즈에는 몇 개 정도입니까? 딱.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이상하네. 한 80발 정도, 예? 380개 한 30알 정도를 좀 더 넣어서 더 만들어야만이. 그럼 제가 걸신 들려요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이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아, 이제 입도 크시다는데. 입이 좀 그래도 좀. 아, 이 구강 구조가. 예, 그래서 좀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예. 이게 이제 먹었을 때 어떤 포만감이나 맛있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크기가 주는 그 느낌도 있고. 예. 너무 작으면 그냥. 그렇죠. 이 사이에 끼긴 한다. 네. 선생님 몇 개? 저는 뭐 한 330개 정도. 본인은 뭐 좀 작게 먹는다 그러고 뭐. 저는 뭐 30알. 제 입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30알이 얼마나 돼요? 30알이면 뭐 네. 그렇게 그 맛이 나습니다. 손님 한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지금 280알쯤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전체가.
30발이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요 예, 예. 요 정도. 요 예. 이거 물에다 팔아 보면 예. 물에다 이렇게 풀어서 세워 보면 이게 30개가 되거든요.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저 같은 손님이면 요만큼 더 붙여 조금 더 잡아 가지고 손님을 보면서 예. 제가 예. 이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 자동적으로 손이 그게 이제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거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도 여성분하고 뭐 남성분이 오셨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10개, 20개를 드려버리면 네. 여성분은 한 뭐 12개 정도 드시고 이제 아, 나 배불러서 안 먹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니까 똑같이 20개를 드셔도 밤 양은 차이가 나죠. 몸 잡겠네, 자꾸 보고 있으니까. 주로 생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까지 선생님은 온갖 생선을 다 올려봤잖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 올려본 생선 중에 이게 진짜 이건 초밥에 잘 맞더라. 이게 진짜 초밥에는 이게 최고다 하는 건 어떤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이 고등어를 제일 제가 꼽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고등어는 그냥 그냥 썰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이건 이제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소금에다 절였다가 그다음에 식초에 담갔다가 그런 과정을 다 걸친 고등어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예. 정말 그 고등어의 향이 나면서 그 약간 짠맛과 신맛과 이게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재료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회를 먹을 때 고등어하고 광어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도 나잖아요. 예. 고등어는 사실 좀 싼 물고기잖아요. 네. 예. 근데 초밥에 올라갈 때는 고등어가 지금 선생님 말씀은 제일 낫더라 지금 그 말씀. 네, 그렇죠. 뭐 그든 뭐든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그 뛰어나고요. 일단 영양적인 면 두째 치고라도 맛이 굉장히 아주 있습니다. 예. 1인당 정량이 몇 개입니까 보통? 보통이 뭐 1인분은 한 12개나 13개 정도인데요. 하나 두 개 드시다 보면 보통 뭐 20개, 18개, 20개, 22개 뭐 많이 먹 최고 많이 기록이 드신 몇 개까지 분이 먹는지? 46개를 드셨습니다. 46개? 어디 씨름 선수가 왔나요 아니면? 아니 그게 남자분도 아니고 예. 여성분입니다. 여성이? 예. 체격이 그러면 아 체격도 아주 그 날씬하시고 예. 키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신데 예. 초밥을 46개를 드셔가지고 신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가실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46개 드시고 엎어지진 않았습니까? 아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 예. 좋다고. 예. 원래 단골이세요? 그분이? 단골은 아닌데 막 예. 지금 그 애국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그쪽 방면에 재능이 발달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그 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선생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 관심은 전혀 없었죠. 전혀? 네. 어릴 때 뭘 잘했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는 주로 이제 운동에 소질이 좀 있어서 예. 운동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어떤 종목? 특히 잘하신 종목은? 제가 이제 권투를 좀 했었거든요. 복싱했어요? 네. 야, 복싱하고 요리하고는 진짜 치치치. 지금도 좀 하세요, 주먹? 좀 쓰세요? 옛날 실력은 좀 남아있죠. 뭐, 복싱을 네.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요리하고는 좀 잘 그 맞는 것 같아요. 복싱하고 요리하고 뭐가 맞습니까? 뭐 의외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섬세한 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복싱도 섬세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작업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일명 상통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싱과 요리하고 같이 손을 쓴다는 건 공통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복싱은 손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격한다면 슉슉 한다면 요리는 슉슉 밥알 네. 350개 슉슉 딱 잡으면 350개 네. 저녁엔 280개 그렇죠. 저는 네. 360개? 그거 진짜 좀 피부는 안 좋네. 네? 아 380개 아, 30개나 더 먹을 정도로
하긴 제가 좀 되실까요? 아, 실제로 뭐 실제로 400개 뭐 450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아, 350개 합니까? 외국 분들이 뭐 굉장히 크신 분들이 오시면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만이 딱 먹고 포만감을 포만감. 느끼거든요. 근데 복싱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요리사가 되신 거예요? 아, 과정이 궁금하죠. 그 제 시골에서 고향에서 네.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해 가지고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남원. 예.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좀 큰 무리 가서 놀아보자. 복싱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그 먹고 잘 때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몇 살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8 정도. 예. 예. 무작정 가출을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 그랬어요? 예. 집에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무작정 서울로 도망갔다가 예.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용서는 받고 집에서. 예.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은 뭐 잘 구경을 잘 하고 왔냐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밖으로 신발 벗고 마당까지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패. 그래 실패를 했다가 이제 또 허락을 받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죠. 복싱 하나 주먹 하나 믿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잘 데가 그 없어서 그 마침 고향 후배 아 고향의 선배가 일식당에 그 요리사로 있었어요. 예. 일식당에.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죠 식당에를. 야. 그게 첫 단추네요. 예, 그때는 이제 뭐 일식 것도 일식 요리를. 예. 그때가 만약 중국집이었으면 중국 요리사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참 묘하네, 그죠. 그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는 게 맞네. 첫 단추가 딱 예, 그 일식. 일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뭐 예. 허드렛 일만 하고 예. 그때는 요리를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예.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 본격적으로 요리사 된 건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27살 군대 제대하고. 예. 제대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대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일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이제 예. 고향 선배한테 제대했다고 인사를 하러 그 갔는데 선배? 그때 그 선배? 네, 인사를 예. 하러 갔는데 그 어쩐지 식당 자체가 낯설지를 않는 거예요. 아, 포근하고 그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느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뭐 제대해서 이제 뭐 예. 직장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아, 이제 요리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리를 이제 학원에 다녀서 요리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통해서 일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날 제 스승님 이보경 스승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권투 원래 권투 선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바로 일식 하는 선배님한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냥 그리 갔잖아요. 예. 복싱은 좀 실력이 괜찮았습니까? 뭐 챔피언 같은 거 못 해봤어요. 뭐 저는 아마추어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전국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대표로 한번 전국 체전에 출전 예. 한번 했었습니다. 오, 체전까지. 예. 그러면 상당한 실력인데 쉽게 포기가 되던가요, 권투가? 다시 한번 뭐 또. 그 운동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때 이제 나이가 또 제가 있기 때문에 권투 선수로서의 그런 나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진로를 바꿨죠 이제 과감하게 미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한동안은 뭐 그래서 시합은 것도 중계한 것도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랬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환영하시던가요?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제 아버지는 항상 제 저한테 예.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 뭐를 하든지 좋다. 근데 공부를 뭐 해라 이렇게 강조하신 적도 없었고, 예. 뭘 하든지 최고가 돼야 된다. 군계 일하게 되려면 남이 쉴 때도 하고 할 때도 하고 잠잘 때도 해야 된다. 가르침이. 그러면 뭐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신념을 저한테 이제 주신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예. 아버지는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래, 요리하려면 요리사라도 최고가 되라. 자, 그러면 요리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죠? 스승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네. 목표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내가 이제 요리 뭐 이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겠다거나 뭔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제 그 어떤 적수가 있을 것이다. 또 무협지를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지지하려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간 직장에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1년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이제 스승님이 저를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이제 호텔에 그 추천을 해주셨어요. 거기 이거 모집을 하는데 거기 그 시험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제가 봐서 이제 그 합격을 해가지고 그 신라 호텔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최고의 직장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저는. 그죠?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죠, 그게. 예. 신라 호텔은 아마 일식부에 한 몇 명 정도 직원이 계세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25에서 힘들겠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죠? 맨 청소나 시키고. 저도 뭐 중간에 뭐 그만두려고 뭐 사지서도 써는 없었고 그랬습니다. 왜 그만둬요? 육체적으로 어떤 힘이 드는 것보다는 약간 그 어떤 그 우아래 상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엄하거든요. 아, 연습할 수도 있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만들기 위한 연습. 연습은 이제 내가 자기가 밥을 지어 본다거나. 네,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 선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연습하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이제 자도 되고 뭐 탁구를 쳐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그것보다는 요리사로서의 일단 내가 올라가고 싶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많이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려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자 그런 무슨 그런 선배가 있나 발로 이렇게 차여보기도 했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몇 번 있으면 그 참기가 좀 어려웠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표를 써놓고 뭐 난 그만 진짜 한바탕 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바탕 하면 또 이거 믿고 이거 믿고 정말 제가 그 사직서를 내고 그만둘 때 제 개인 사물함을 싹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써놓은 사직서가 먼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아 그때 이제 그만뒀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못했을 건데 이제 그런 그 또 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먼지 묻은 사표가 사람 속에 아 참 진짜 그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신라 호텔 일식당 사상 최연소 조리장이 되셨습니다. 몇 살이 되신 거예요? 40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보통 몇 살이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시내 그 호텔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렸었죠 나이가. 40살은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50대는 돼야 되는데 40살. 그렇죠. 근데 어떤 점이 특별히 탁월해서 40살에 조리장이 되는 거예요. 50대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뭐 그 우회 분들이 뭐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가 분야에서 열심히 했을 뿐이고. 혹시 명절에 잘 만들어가지고 고급 간부들한테 혹시 집에 대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죠. 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임자를 하면 될 정도 되겠다 싶으니까 쉽게 줬겠죠. 입사 몇 년 만에 조리장 되신 거예요, 그러면 신라 호텔은?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거의. 조리장 되셨을 때 그 선배들도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밑에, 그 밑에. 당시에 좀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인생 그죠? 반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그럴 때 불편함을 줬던 그 선배들이 사실 이제 제 부하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복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런 마음이 또 싹 없어지고 밖에 나가면 형님 너 뭐 직장에서야 뭐 또 부하 이제 그렇게 그럼 조리장이 책임자죠? 네.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요리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죠. 뭐 출근해서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고도 지낼 수가 있는데 같이 칼 일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리 개발도 하셨어요? 조리장 개발도 하고? 요리 개발을 직접 해야 되니까요. 개발하신 거 뭐 있습니까? 조리장 시절에. 어디 가서 뭘 보든지 간에 어떤 소재를 보면 바로 요리 개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을 꾸다가도 요리를 개발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요. 어떤 요리예요? 이제 뭐 대합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항아리다 넣고 이렇게 찐 그런 요리인데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가지고 꿈속에서 있던 걸 재현을 한번 싹 해봤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만들어서 시식을 해서 실제로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되냐. 이제 꿈속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꿈의 냄비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꿈의 냄비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대박 났습니까? 실제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곳이 이제 우리 안효주 사장님께서 경영하시는 초밥 전문점입니다. 예. 언제 오픈하셨습니까? 2003년도니까 이제 8년째 제보 들어가는데요. 연봉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아, 연봉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은 모아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계속 조리장 그 좋은 자리를 계시지 왜 이렇게 독립을 하신 거예요? 제 후배들이 또 저만큼 또 실력이 또 많이 향상돼 있고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뭐 좀 쑥쑥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전 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박수를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네. 내가 이제 선뜻 물려주고 내가 미련 없이 나왔죠. 그럼 독립한다고 마음이 결심이 됐을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뭐 네. 자금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손님, 네. 손님께서 이제 내가 개인 돈이 뭐 네. 한 4억 있는데 내가 이걸 통장으로 넣을 테니까 이걸 네.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벌면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못 벌면 못 갚고? 이야, 못 벌면 못 담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아... 이제 해서 인간관계가 참 좋으셨나 봐요. 그분과도 그렇고 그분이 그렇게 쾌척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돌아다녀 보니까 이쪽에서 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헐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찾아가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려서 네. 이 돈을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내가 조금 대출을 받아줄 테니까 그 대출까지 같이 한번 이걸 해보면 네. 어떻겠냐. 그래서 네. 이제 동업자 관계로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계약서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제가 이윤을 남겨서 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예약을 해야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그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또 뭐 돌아가시고 기다리시고. 자존심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게는 예약하면 못 온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뭐 가게를 뭐 키우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럴 네. 생각도 없고 사실 네. 이것도 그냥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손님들이 막 많이 밀려오시면 굉장히 제가 많이 불안해요. 너무 많으면 내 정성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예, 거니까 방 하나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없애요? 네, 없애고 이제 주방을 좀 넓혀서 예. 주방에 그 요리사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매출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5월 달에 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가게를 낼 때 그러니까 한 기업인이 진짜 사람 하나 믿고 그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아니죠. 굉장히 신뢰감 쌓았나 봐요. 뭐 팬클럽 같은 것도 있고 아, 예를 들면 마음으로 정성으로 저는 그렇게 네. 그냥 초지일만 이렇게 했지 네. 말을 또 남처럼 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힐러 호텔에 있을 때 단골 손님이 지금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는 부부가 계세요. 네. 그 부부가 이제 미스터는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 분명히 망할 사람이다 그랬대요. 두 분이서 대화가 왜 그러냐? 아,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없고 자기 흐른 일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수완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 잘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손님한테 말은 저는 잘 못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정성껏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금 산 속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사실은 그때 제가 단골 손님으로 모셨던 그 손님 집 안에 산속이에요. 그 안에 그 아주 유명한 약수터예요. 그런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픈을 하고 한 2년인가 됐을 때 어떤 그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여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 지금도 일본에 사세요, 그분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요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한 몇 달 후에 또 오셨길래 또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그 세 번째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기를 좀 사줄 테니까 밖에 좀 나가자. 손으로 상추에다가 싸가지고 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저한테 해준지 그렇게 얻어먹은 적도 없고 이제 그분이 제가 아들을 이제 양아들을 삼자. 어머님도 저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도 어머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제가 아들을 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유산을 얼마를 물려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 그 얘기를 했다고. 일본 어디요? 아 진짜! 아 그거 해야지!
그 당시 그 300억 정도는 유산으로 물릴 정도 그 이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그때는 일단 거절을 하고 네. 이걸 이 상태가 좋습니다. 오시면 항상 제가 성의껏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건강하시게 오시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정말 그분의 눈에는 제가 정성껏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말씀도 많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손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얼굴로만 해가지고 웃는다고 해서 그 진짜 웃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마음의 그 심상이 그 얼굴 관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해주는 그 뭔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주는 거하고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방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초밥왕을 만나니까 일단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초밥을 만드는 기술, 기능 면에서 1인자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밥왕께서 계속 초밥을 하는 데는 정성이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히마메아 네. 사장님이라고 그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도 네. 연수를 하게 됐는데 북해도 삿포로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기본적인 서비스를 떠나서 이제 그 감동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요리를 해도 생선을 뭐 예를 들어 도미를 한 마리 가져온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떠받들고 살며시 갖다 이렇게 정말 그 애기 다루듯이 정말 그렇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저 그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일반 업소에서 있을 때요. 큰 방어를 이렇게 잡게 됐어요. 예, 방어 크죠. 주방에 최고 주방장이 저보고 안군이라고 그랬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안구나. 아, 안군. 아, 예. 방어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자르고 물에다 예. 씻어가지고 이제 꼬리를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큰 이 칼을 가지고 저를 등을 때리려고 해서 막 도망간 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 너무 함부로 한다고? 예. 아... 이제 그게 정말 그 무식한 행동이고. 생선이라도 이렇게 재료를 예. 항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들고 다니고 그러면 살이 안에서 깨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근데 그런 면하고도 다 그 자 마음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화두는 정성, 진심. 그렇다고 말이죠. 본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초밥 왕인데. 아 저는 뭐 그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또. 예, 그 된장 청국장 찌개나. 뭐. 예.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서 특별히 뭐, 나 그게 너무 맛있었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도 그거 가끔 먹는데 예. 어머니는 그 돼지고기 고추장 무쳐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제일 그 맛있습니다. 그 맛은 서울 어디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손맛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손맛과 어머니 정성.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이걸 그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버님, 어머님 다 살아계세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그럼 초밥왕 되는 거 보고 돌아가셨습니까? 예. 여기 와서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아들의 성공을 보시고. 그래서 뿌듯해하시죠. 아버님은 그 회를 잘 못 드세요. 에잉? 회를 잘 못 드시고 그래서 이제 도미 그 조림을 이렇게 해드린 것이 마지막 요리였었거든요. 어머님은 초밥 좋아하세요? 어머님도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아들이 초밥왕인데 그 부모님이 다 초밥 안 좋아하세요? 익힌 요리만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예. 아내하고 아이들 저희 아들도 초밥을 못 먹습니다. 뭡니까 지금? 예? 근데 가족이 먹건 남이 먹건 요리사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음식을 아주 먹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아마 최고의 보람이죠. 그렇죠, 최고의 보람이죠. 손님 앞에서는 항상 긴장이 되면서도 예. 그 드시는 분이 만족을 하시는 게 얼굴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쳐다볼 때 제일 행복하죠. 내 집밥에 대한. 이제 그 피곤함도 모르고. 혹시 그 초밥왕의 초밥을 드시면서도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맛이 다 맛이 돼. 네. 진짜. 근데 뭐 거짓 그 거짓말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뭐 맛은 별로다 그런 표현은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형 여기를 만약 알고 왔으면 혹시 자기 입맛에 안 맞더라도 맛없다는 말을 하면 내 입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초밥 왕집에 가서 먹으면서 내가 그죠? 뭐 그런 일은 전혀 모르겠지만 약간 예. 그런 표현은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평생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해보셨습니다. 복싱은 예. 뭐 아마추어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초밥만 지어온 지 몇 년이에요 지금? 350개? 30년 정도? 18년도로 생각하면 뭐 정도? 30년, 31년 예. 현재 안효주 씨의 경우는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남이 인정하는 초밥 왕입니다. 본인은 난 아직 멀었다. 그래서 끝없이 지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마 안효주 씨의 철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계하고 있는 거. 뭐 스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 학교 만들고 싶어요. 정말 인성이 잘 그 재핀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정예 요원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그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도 싶고요. 학교 설립할 만큼 모았습니까?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죠. 또 그 누구 찾아가가지고 또. 근데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제가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또 한 1년 정도 제가 그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일본 가서 가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일본 재료가 좋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밥에 같은 밥이고 같은 생선인데 왜 일본의 재료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달라요 밥도? 우리나라의 재료하고 좀 다릅니다. 네. 다르고 또 종류도 또 많고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제가 좀 원 없이 한번 칼질을 좀 해봐야만이 제가 그 죽을 때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 산 속에다가 황토로 집을 지어서 예. 거기에 뭐 이런 조그마한 바 하나 만들어서 예. 교류가 있었던 그런 단골 손님들 또 소홀했던 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요리를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얘기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